오늘은 푸실리 넣고 버섯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올리브유, 소금 넣고 푸실리 넣어 주세요. 양송이 버섯 작게 슬라이스로 썰어 주고, 느타리 버섯은 그냥 작게 찢어 주세요. 올리브유에 마늘 조금, 작업해 둔 버섯들 다 넣고 볶아 주세요. 푸실리 다 삶았으면 꺼내서 넣어주세요. 면수 150ml 넣어주세요. 우유, 생크림 150ml씩 넣어주세요. 파마산 치즈 한 스푼, 치킨 스탁 반 스푼, 후추 조금 넣고 졸여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